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4일 목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반등 시도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0.19% 상승. 자,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93%로 하락한 하루였고요. 자, 독일은 0.34, 영국 양호, 프랑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해지는 뉴스를 취합했을 때는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영국 합의안이 하원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불확실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미국도 큰 뉴스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음봉으로 밀리고 난 이후에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는 모습이다. 자, 나스닥도 보면 다우존스는 아래윗골이 좀 달았죠. 나스닥은 하락에서 출발했는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보합인데요. 보합이니까 볼 거 없고요. 자, 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1시간 더 이루어진 나스닥 선물에서는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0.74로 마감했으니까 보시게 되면 0.19보다 훨씬 더 땡겨서 마감한 것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시간 동안에 더 땡겨 올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뭐 크게 우려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전일 상승폭 이틀 상승하던 부분 유지하지 못하고 좀 흔들림이 있고요. 0.43% 하락이니까 오늘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나 특별한 뉴스 없이 미국이 뭐 반등세 시연했으니 같이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니케이는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단기 전고점 돌파 이후에 박스권 이루면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117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환율은 양호한 편이고, 자, 유럽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니까 유로화가 좀 내려왔거든요. 자, 유로화가 내려왔다는 것은 평가가 절상됐다, 유로화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다, 이러한 부분들. 예전에는 유로화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좀 내려오는, 그런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유로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반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0.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80억 매수해줬고요. 그에 비하면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1500억.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1335억 매수해준 반면에 기관은 327억 매도했고, 선물은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 나왔습니다. 6781계약 매도하면서 시장 조금 밑으로 처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세부사항 살펴보겠습니다만 코스닥에 포진 많이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 코스닥이 랠리하면서 2100에 막혀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240일 권역인 2100에 지금 코스피 시장 막혀 있고요. 오늘이 현재 상승 20이란 부분에 날짜가 매치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일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밑에 2060을 깨지 않고
비교적 좁은 박스권 안에서 5일선을 지지하려는 모습과 240일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절한 지금 조정 구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뚫으려면 외국인 혼자서는 조금 힘이 벅차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하지 않고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바라건대 그렇게 좀 들어와서 위로 강하게 좀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면 바이오주 급등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있는 남한 금강산 시설들 다 그냥 철거시켜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분석에 의하면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미국과 북한 간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제재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나가겠다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죠. 영변을 비롯한 플러스 알파 지역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풀어주겠다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풀어줬는데 이행을 안 해줘버리면 완전 마지막 무기를 다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이 좀 더 역할을 해라 라는 하나의 불만 섞인 표현이다. 그렇게 시장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DMZ 지역을 평화지역 그리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삼아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강산이 어떻게 남북 간에 같이 공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라면서 주도권을 내놓지 않겠다 내지는 여의치 않으면 비핵화 부분 때문에 여의치 않게 자꾸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독자적인 개발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 상당히 전일 낙폭 컸습니다. 자,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시장의 반응은 남북 경협 작년에 불발로 끝난 작년 아니죠. 올 초에 불발로 끝난 하노이 노딜도 그렇고요. 스톡홀름에서도 10월 5일날 노딜로 끝났습니다.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러나 큰 의미로 봤을 때 북한과의 비핵화 내지는 어떤 딜이 반드시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막판 조율 내지는 어떤 소규모 중국과 같은 스몰 딜을 해서라도 자신의 업적을 하나 추가하려는 부분이 반드시 베이스에 깔려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남북 경협 완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신라젠이 상한가를 가고요. HLB 생명과학이 거래 재개 이후에 상한가로 가고 있는데요. 좋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사모펀드 공매도 바이오 쪽으로 주력을 삼았던 사모펀드들 상당한 손실 구간에 있다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강세 보이는 것 좋은데 꼭대기에 있는 것 개념 없이 들어가다가는 큰일 난다.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루에도 10% 이상 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으니 고점의 매수는 자제하셔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있다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럭딜 550만 주 규모로 블럭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상당폭 지금 하락한 것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전일은 SK하이닉스 약세 보이면서 IT전기전자 약세였고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군들 약세였습니다. 건설주 약세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요.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 일부 종목만 강세고 나머지 거의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5G도 KMW를 비롯한 RFHIC, 대덕전자 이런 부분들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도 저는 약세였습니다. 근데 시장은 플러스였는데, 자, 왜곡 현상이다 이겁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이 급등하고 나머지는 빠졌는데 여기에 시총 비중이 크니까 플러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약세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블록 딜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74% 시간에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덩달아 1.53% 하락 보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거 없습니다. 일단 그거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었고요. 자, 이제 3대 주주로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0만 주, 매도 함으로 해서 3천억 정도 현금 보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쉼없이 올라오던 바이오주의 하나의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20만 원권까지 목표치 일단 가져간다 말씀드렸고, 20만원 여기 무너지는 순간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줄였다면 또 여기서 18만 5천원권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은 또잘 챙기고 나오는 것이고요. 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좀 상승폭 크다 싶으면 좀 줄이고요. 다안 던지더라도 좀 줄여놓으면 다시 반등할 때는 추가 상승할 때는 그 가지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추가 이익을 취하면 될 테고요. 밑으로 좀 처질 때는 미리 챙겨 놓은 거 있으니까 훨씬 부담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보유 종목들 전일 기관 외국인 좀 쌍끌이 매도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안 좋게 발표할 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너무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면 불확실성 하나 해소되니까 시장에서 또 괜찮게 반응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기아차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다만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서 좀더 지켜볼 필요 있는데요. 전일 카카오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카카오는 성장성 있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거의 쌍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제휴를 해서 카톡상에서 아마 보험 판매 하는 걸로 그렇게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자, 카카오가 그냥 단순한 메신저 회사가 아니다. 4,400만의 메신저 보유자들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경제 그러니까 운수라든지 증권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카톡 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터넷 뱅크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있다 생각하고 더들고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장대 양봉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보겠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하다. 현대 엘리베이 말씀드렸고요. 남북 경협의 직격탄 지금 금강산 시설 철수화라는 부분 현대아산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데미지가 아닐 순 없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남한과 합의해서 남측과 합의해서 그죠? 그리고 남녘 동포들이 관광을 오겠다면 막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한번 서로 협의해 볼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일방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악은데 좀 강하게 반등 한번 좋은 소식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등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MW 60일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좀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자, LGU 플러스가 통신주 중에서는 가장 모양 괜찮고 그동안 반등을 크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컨텐츠, 5G 망 수출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로 생각하고 시장에서 탄탄하게 모양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양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엔진 결함에 대한 부분 실적에서 얼마나 반영돼서 쇼크로 나올지 아니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로 나올지의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흐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반등, 미국이 반등 나온 만큼 오늘 같이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는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궤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상당한 커플링 보이고 있으니까 장중에 미국 선물 반드시 좀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